여기 한줄 해석 내려받은 것으로 퀴즐렛 본문 해석 게임 만드는 방법 간단히 만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빈 줄은 이처럼 다 딜리트를 눌러서 빈 줄은 삭제를 합니다. 퀴즐렛 매칭 게임이 이제 8개 이상이니까 8개 이상으로 이렇게 2학년 본문은 워낙 많아서 되겠네요. 빈칸을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 뒤에 딜리트를 누르면 두 번째 해석이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하나 더 눌러주세요. 왜 눌러주느냐?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딜리트하고 한 칸, 두 칸, 두 칸씩 이렇게 뜹니다. 엄마가 설명했다. 이게 같은 문장인데, 다르게 했네요. 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칸을 더 띄워줍니다. 왜 띄워주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딜리트하고 한칸 띄고, 딜리트하고 한칸 띄고, 딜리트하고 한칸 띄고, 딜리트하고 한칸 띄고, 역시 마찬가지 방법. 딜리트해서 오고, 띄우고, 이렇게. 미리 해도 될까요? 됐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퀴즐렛에 가시면 여기 직접 입력을 하지 않고 여기 위에 보시면 워드, 엑셀, 구글 docs 등 데이터 블록이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데이터 블록이라는 건 이처럼 단어와 뜻한 칸이면 된다. 여기 이제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느냐? 지금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과 붙어 있죠? 근데 이것을 띄는 방법이 여기 사용자 지정 이 기능입니다. 사용자 지정. 지금 영문 해석과 해석 사이에 제가 한 칸을 두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와 이 사이에 영문과 해석 사이에 두 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페이스바를 두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 그렇죠? 스페이스바를 두번 눌러주면 이것도 빈 칸도 문서처럼 인식을 해서 이처럼 바뀝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이렇게 버그도 좀 있네요. 이런 건 일단 불러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두 개 정도야 뭐 수정이 가능하겠죠. 아마도 이제 이 경우는 아까 되지 않은 그 다음에 여기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과 1분 정도의 한쪽에 퀴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 단원의 제목을 써야 되겠죠. 단원의 제목은 17쪽 본문입니다.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었습니다. 제가 교학사 요거는 언어 선택, 이 부분 영어고, 이 부분은 이제 한국어 선택하면 바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에게 이제 폴더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공유를 해주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노량 교화서 17쪽 본문 아이들 클래스 카드도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퀴즐렛 카드 이 카드 맞추기 이게 워낙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네요. 카드 맞추기 교실에서도 그냥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당근을 보자 For example, 사실은 actually, she 그리고 이렇게 서서히 눈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전 몰랐습니다. What do 뭐가 보이는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엄마가 설명했다. Mother explained. 그것들 각각은 each of them faced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이런 정도면 이제 38.7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공부한 다음에 40초 이내에 다 하여라라고 하면 하면 되겠죠. 집에서 해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제가 지금 이 퀴즐렛 여기서 게임 기반 수업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빠져 있는 매력에 빠져 있는 것은 여기서 이것을 인쇄 모드로 누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인쇄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 표만 나와요. 용어. 자, 여기 영문이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이제 인쇄 모드로 가겠습니다. 인쇄 모드로 가서 해석이 어디 갔을까요? 용어를 누르니까 해석까지 다 나왔죠. 예, 이거 이 알파벳 순서로 하면 안 되죠. 예, 알파벳 순서가 안 돼요. 원래대로 알파벳 순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본문 순서 그대로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한글에 붙여 넣었습니다. 한글에 붙여 넣을 때 환경을 인터넷 문서 그대로 올도록 해야 합니다. 코드 형식을 눌러서 원본 형식 유지.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가 되어 있으면 귀찮은 작업이 좀 생깁니다. 원본 형식을 유지를 눌러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1과 레슨 1 여기 아까 한번 입력한 게 있었죠. 한번 입력한 건 다시는 입력하지 않는다는 신념. 그것이 이제 컴맹을 벗어난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표 하나를 집어넣어 줍니다. 표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서 이렇게 너무 넘어갔네요. 여기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본문을 한 문장씩 분양을 해줍니다. 맨 앞에 앉은 학생은 이 문장, 두 번째 앉은 학생은 이 문장, 세 번째 앉은 학생은 이 문장. 이것에 맞는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보라고 지난주에 수업을 해봤는데 대박을 이뤘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그동안 이제 저도 뭔가 제가 설명을 해야만 학습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실까요? 아웃풋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한 것에서 또 잘된 작품 초기에 어떤 수업 새로운 수업이든 초기에 붐조성을 못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스캐너로 복사기로 스캔해서 그런 바이 홍지성 아이들을 이렇게 스타로 만들어 주는 거죠. 예, 한 친구는 이렇게 윤이나가 그린 그림인데 이 양이 색칠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컬러 리스트로 또 이렇게 위촉을 했죠. 김무비 학생이 이게 지금 엄마 데니얼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선생님들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분이 바로 선생님이 출석부 들고 계시거든요. 빗짐 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릅뜬을 부릅뜨고 이런 멋진 만화를 그려줬습니다. 그 말들은 엄마의 이 걱정하는 표정, 뭐 대단한, 그렇죠? 아주 올해의 큰 기대가 됩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할 때 그럼 뭘 하느냐, 저는 그림판으로 제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애들도 자기 그림 못 그리는 아이들은 또 제가 그리는 과정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뚝딱 만드는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